옛날에는 그 노랭이 기르던 시절 그 전부터 진돗개 기르는 집은 다 간판에 진돗개라고 빨간 글 써 있어. 개조심이야. 무조건 사람 물었어. 노랭이는 상당히 그게 현명한 개였어.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자, 그분이 그 박연호 씨가 금은 세공하는 사장님이야. 그 사냥을 좀 가끔 사냥을 가. 자, 본 건데 못 봤지만 재미로 잘 다니죠. 근데 그분한테 이제 그 개를 접붙여 간 사람도 많고 그런데 어느 사람 한정 기술자가 셋이 놀러 왔다가 세 명이 와서 한 사람이 틱 여기 있는 그랬어. 노랭이가 어르는 그랬어. 먹고 났거든. 근데 이제 그 박 사장이 노랭이를 이제 똥물하고 풀어놨어. 가끔 운동식에. 이 개가 아까 한 시간 전에 나한테 발로 찬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르는 그랬네. 그러니까 웃어 싶어. 그거 오거든. 막 또 3층 동안 3층에 그분 세공하면 도라목강을 반을 잘라가지고 보다가 착 적시잖아 이렇게 뜨거운 걸 적신 물이 한 똥물 같이 시커매요. 그 물 앞에 가서 아 안 그래 뭐야. 이 사람이 서가지고 물에 빠졌어. 이 개가 물은 척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 도로 빼가지고 갔다. 아주 현명한 개. 똑똑한 개는 좋은 개야. 그분은 그거 하나 가지고 좋은 거 잡았지만, 새끼는 못 뺐지만, 자랑할 만하지. 근데 그 개가 나한테 와서, 1, 2, 3, 4, 5, 대를 새끼를 내가 뺐다. 그 혈통을 내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 압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 당시에. 아니, 그거는 좀 당내 거보다 특징이 있었어. 다른 진돗개도 그런 진돗개들이 당시에 좀 많이 있었어. 가끔 있었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우리 제자들이라고 개 배우는 애들한테 개를 주면은, 한 2, 3년 길러놓고는, 우리 아버지가요, 기르시기 불편해 개를 놓고 친구 줬어요. 열흘 동안 굶어 돌아가지고 왔어요. 그랬어. 그럼 그런 개들의 주둥이가. 그런데 주중이한 거는. 한 번도 안 졌어요, 싸움 수집하고. 다 이겨요.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지. 근데 그런 애들 주둥이가 그렇게 뭉퉁했습니까? 길이는 똑같지만 묵직하게 보였습니까? 좀 뭉퉁했어. 아니면 스피치처럼 쭉 빠졌는데도 이거 뭉툭했어. 뭉툭했어. 그게 피플이나 대대가 안 들어가도, 마스티프 안 들어가도 그런 형질의 개들이 당시에 있었네요. 있었죠. 지금도 그런 게 좀 있어. 그게 통골형이야. 몸이 뾰족한 게 통골형이 아니야. 이것이 넓고 여기에 갈기털이 나와. 호랑이나 고양이처럼 여기 털이 나와. 진돗개는. 그래서 팔각형이야. 그 노래기도 그랬어. 사진도 있어요. 그 진돗개 그 용도나 진돗개 그 당시에 이제 시대적 상황이나 역사적 배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60년대에 들어가셨을 때 용도. 그때는 이제 용도가 수직견이라고 그래. 수직견은 뭘 수직견이라고 그래. 집을 지킨다는 용도야. 근데 사냥한 사람 별로 없어. 사냥은 진도에 계신 분들이 그 초원에 그냥 돌아다니는 데가 마음껏 노루가 있으니까 잡는 거지. 여기 사람 사냥을 생각을 안 하고 그 당시에는 수직견이야. 집만 지켰어. 그때는 싸움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도 개들이 개를 물어 죽이니까 압력이라거나 입봉이 세니까 여기다가 그걸 피대줄을 감았어. 그냥 감는 게 아니야. 다른 개가 못 물게 하기 위해서 일단 못을 다섯 개를 받아. 쫙 돌렸어. 그래서 진돗개들이 목이 굵고 짧고 단단했어. 그런 개가 많았어.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 고발하고 여자를 물어서 청천하면 뭐 수술까지 해줘야 되고 집을 망하고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번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개를 순한 개만 붙인 거야. 그런데 개들이 영리해가지고 먼저 물진 않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이도 있고 사람을 두니까 아무거나 교배시키니까 뭐 이 나이에 내가 하지 하고 사흘에 한번 가서 내려가서 모레까지 하루 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가 엄마가 이래 피하면 강아지가 따로 피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쥐를 만지면 입을 대잖아. 어떤 사람이 총질 안 문다네 그러는데 나는 녀석애들이 안 물어. 그렇지만 물지 않아도 무는 흉내를 내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근성을 나는 가지는 그대로 보존하는 거야. 자, 사나운 것도 사는데 보존하고 어떤 사람은 집 지킨다고 사나운 거 이거 안 짓어요. 그리고 짓는 거 갖고 달라는데 나는 그걸 보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 그러면 또 그걸 갖다 탈잡고 뭐 잡종이 그런다면서요 그러는데 거의 잡종들은 사람을 잘 물어.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 그거는 붙이면 안 돼. 그러나 순종들은 함부로 물지는 않지만 사나운 개는 진돗개도 있다. 성격은 사람처럼 다 틀리다. 얼굴이면 다 틀리다. 그 말할 수 있지. 그게 이제 질문이 사실 열 번째 질문이 진돗개 성품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해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따로 그 진돗개 성품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할 수 있지. 진돗개를 내가 쓴 놈은 김두한 같다고 그래. 나는 다른 개는 몰라. 다른 종은 나보다 사냥 잘하시잖아. 또 사냥 나도 해봤지만 아는 척을 안 해. 왜? 전문가 앞에서는
목사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 그거는 평생을 기도하고 공부할 필요냐? 내가 자신은 난 진돗개야. 예. 왜 어릴 때부터 길렀고 예. 내가 실제로 좋은 개를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다 내놔도 진돗개 꼬리를 내리고 있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 남이 공격을 하면 공매 안 맞아. 들어가. 김두환이다. 일단 붙어봐. 예. 그게 우리 국회의원의 진돗개다. 예. 그 다음에 안 넣은 신사임당 같다. 신사임당은 본 일은 없어. 그러나 예. 자식을 위해서 이사를 몇 번씩 가고 아주 다시 뛰어나서 시, 수, 필, 뭐, 음악, 뭐든지 다 뛰어난데 이 진돗개를 보면 사람처럼 나무랄 데 없이 영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 저런 게하고 비교가 안 돼. 왜 토종, 네. 토종이나 순종을 얘기하느냐. 노랭이도 상당히 좋은 게야. 그 노랭이가 재밌는 게는 누가 교배 시기로 와요? 안님이 교배를 안 해, 노랭이가. 안 해. 우리가 숨어. 예. 그러면 안님이 또 반항을 해. 깡패야, 얘가. 반을 죽여버려. 막 자기를 죽으면 못해. 그럼 반항도 안 해. 예. 오유 이님한테 그런 걸 알았지? 개인데. 그러니까 개마다 그 특징이 있는데, 예,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러니까 교배를 참 잘했어. 잘하는데, 사람 있을 땐 창피해서 안 해. 딱 가라. 안 볼 때 해. 그럼 다 개마다 그런 게 있어. 예. 개가 자기 밥을 올려가지고, 모견, 부견도 다 새끼를 주는 거는 우리나라 진돗개만이 제일 잘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참 모성애도 있고 부성애도 있고 진돗개는 영예만 개다. 예.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교배하는 거 보면 어떤 개들에게 목을 뒤에 딱 물고 숨으면 앞놈이 못 움직이게 그렇게 딱 잡아놓고 하는 개도 있고 아니, 우리가 놀래야지. 예, 별의별 개들이 다 있어요. 애무도 잘하고 그래.